날개를 접어서 제작을 할지 아니면 날개를 펴서 제작을 할지 도색이 다가오니까 고민이 됐습니다. 처음에는 가이드 핀이 있어서 저 가이드 핀을 이용해서 편 상태로도 놓고 접은 상태로도 놓고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끼워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끼고 잘 안 끼워져서 아무래도 보관할 때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것보단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펼지 접을지 아니면 좌우 한쪽만 접을지 고민입니다. 일단 펴면 익면적이 엄청 늘어나죠. 그래서 이게 크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커서 공간에 제약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접으면 또 그나마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형적인 면에서 편 거는 너무 넉대대하고 좀 특징적인 게 없다고 할까요? 근데 접으면 또 접은 만큼의 매력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일단은 가이드를 핀을 이용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고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접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.